로봇이 어떤 로봇이에요? 이 로봇의 이름은 토키라고 합니다. 토키? 예. 네, 어떤 정도 로봇이에요?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이름이 토키인데요. 그만큼 예. 이제 할 말도 많고 말을 자기가 네. 걸기도 하고 네. 그런 대화가 중심이에요. 대화 중심? 네.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? 먼저 설명을 조금 더 그렇게요. 저희가 두 가지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네.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 있고 영어 학원용이거든요. 네네. 얘 같은 경우 지금 영어 학원용이어가지고 영어 대화를 하는 녀석이에요. 지금은 일단은 얼굴 인식을 하면 계속 움직이게끔 전시회장이라서 그렇게 세팅을 해놨던 거고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. 얼굴을 못 보게 제가 지금 화면을 네. Yes. What's your name? My name is Toki, but call me He. Toki. What's your favorite color? It's yellow. Why do you like yellow? Because I have a yellow face.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영어로 제 발음도 알아들어요? 예. 네? 예, 한번 해보시면 예, 조금 여기 좀 시끄러워가지고 그러게요. 좀 어디다 가야 돼요? 얘가 마이크인데 조금 가까이 얼굴을 또 봐가지고 얼굴 봐야 돼요. 예. 얘기하면 돼요? 예. Yeah. Where are you from? 발음이 안 좋은가? 아, 왜? 한번 해주세요. But you must not like me. Where are you from? From a place where there was lots of love. 뭐래요? 사랑이 많은 곳에서 태어났다. 아 그래요? 내 발음 못 알아듣네. 아 이게 그러면 지금 시판되고 있는 거예요? 아직 출시는. 출시는 다음 주에 출시. 다음 주에? 네. 오 가격대는요? 가격대는 지금 아직은 확정은 아닌데요. 네네. 네, 200만 원대.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럼 가정에서 아이들 뭐 이렇게 예, 교육용으로. 예예. 예, 또 학원에서 재미용으로 예 학원에서 네, 네. 지금 저희가 현장 테스트를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데 네.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한테 대화하는 것보다 네, 네. 훨씬 부담이 적다고 그렇죠.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부담은 적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네, 아이들이 얘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자기 네. 자신의 발음들을 네네네 네, 네.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희가 네. 지금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. 아, 말하는 거 말고 다른 기능은 어떤 게 있어요? 다른 기능 네. 그 코를 눌러보시면 네, 네. 이제 여기 앱들이 아, 그렇죠. 앱들이 있어서 모바일처럼 카메라, 뭐 캘린더, 네. 전화도 돼요? 예, 전화는 오, 네. 스마트폰하고 네. 연결해서 스마트폰과 얘 사이에서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고요. 예, 예. 또 스마트폰으로 얘한테 네.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원격으로 해서 네. 예를 들어 이제 가정에서는 집에 사람이 네, 네. 없을 때 네. 집안 뭐 궁금할 수 있잖아요. 뭐 강아지들이 잘 있는지 네, 네, 그럴 네. 때 네. 스마트폰으로 얘한테 접속해서 집안 돌아다니게 하면서 오, 좋네요. 움직일 네. 수가 있거든요. 움직이면서 네. 야 이거 대박 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 우리 회사 이름이 함컴 로보티스. 함컴 로보티스고 저희는 한글 네. 컴퓨터 그룹의 회사인데 아~ 로보티스 활동. 네네. 네. 그래서 이름은 말랑말랑하고 토키하고는 어떤 관계예요? 아 말랑말랑이라는 것은 네. 저희 함컴 그룹이 지향하는 그 마인드 아이덴티티. 아, 예, 아이덴티고. 소프트웨어만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네네네. 소프트웨어에 위주의 회사가 컸다 보니까 그런 네.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처럼 아~ 어디든지 이렇게 잘 네. 달라붙는 나라는 의미에서 말랑말랑이라는 그 M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아유 좋습니다. 네. 토키 로봇 대박 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